자, 비트코인 시황 분석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대로, 자, 비트코인이 8,300만 원 찍을 때 3만 6천 달러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황 분석을 했었고, 제 예측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제가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눈알이 팍 하고 터져나오는 걸 아마 느낄 거예요. 자, 비트코인 2만 900달러, 100달러 차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동영상은 성지가 될 것이다. 이 2만 900달러, 훗날 KS 코인 NFT로 10억 원에 판매가 될 것이다. 자, 디커플링 신호 또 포착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 디커플링 신호 또 포착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랠리 오셨네. 자, 그러면 저는 왜 2만 900달러를 이야기했을까요? 2만 900달러.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놈이 나와야 된다. 일론 머스크 빨리 나와라 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일론 머스크 귀한. 자, 3주 전입니다.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놈은 이놈의 새끼밖에 없다. 이놈의 새끼가 책임져야 된다. 빨리 나와라. 제가 여기 포스트, 이 새끼가 안 나오면 비트코인 상승은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제가 여기 포스트 제목에다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놈의 새끼 주둥아리 터지는 날을 기대해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의 대반격이 시작이 됐다. 이제 곧 아마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격 제가 관성. 아까제도 일론 머스크 반격해가지고 빌 게이츠 반대매매로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제 이 작전이 이제 곧 조만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저는 뭐 앞날을 환하게 내다보는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는 제 동생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왜이 산타 랠리, 제가 여기 이 동영상에다가 적잖아요. 이게 뭐 애들 장난으로 적는 줄 아세요? 랠리 비트코. 자, 비트코인 랠리. 자, 조금 전에도, 아, 이제 여기 나오네요. 여기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비가 연속으로 5일째 내리는 날 비트코인 떡상 랠리와 동시에 국민격 관성 KS 코인이 상장되리라. 자, 비트코인 떡상 랠리는 내가 결정한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런 시황 분석을 하겠습니까? KS 코인 상장 이전까지는 급반등 랠리 절대 안 나온다. 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9주 오시네. 예. 비트코인 구하러 오시네. 8일 전에도 제가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비트코인 랠리 오셨다. 아, 신호 오셨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자,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 자, 바로 요 날이에요. 국민격 관성 상장이 크레임이 걸린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왜? 비트코인이 지금 1억 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국민격 관성 KS 코인이 상장이 되면 틀림없이 나중에 훗날 우리 회원들의 염원대로 1억 원이 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이 비트코인을, 이 KS 코인을 내버려 두고 비트코인 혼자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서부터 제가 하방 압력이 온다. 그래서 목표가를 2만 900달러를 잡았습니다. 2만 900달러. 자, 여기 꼬리 쭉 달고 지금 쭉 끌고 올라온 거 보이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다 눈치 깠어요. 눈치 깠으니까 제가 랠리 오셨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뭐이뭐뭐 비트코인이 뭐 자, 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헛소리 하는 새끼들 무진장 많은데, 꿈 깨시라 그래요. 꿈 깨시라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실력 없으면 아예 주둥아리를 닫고 있던가.
그전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놈들이 그렇게 실없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시황분석 해가지고 그거 어디 그거 쪽팔려가지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자, 이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자, 2만 900달러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3월 31일 날 이게 두달 후에 벌어질 목표 거를 2만 900달러를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짓거리 안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날, 11월 14일 이날이에요, 이날. 그러면서 제 시황 분석을 쭉 보시면 제 예측이 단한 번도 안 틀렸다. 이때 바닥 찍고 올라간다, 바닥 찍고 올라간다, 찍고 올라간다 그랬을 때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 다한거 아닙니까? 제왜못 올라가는가? 그리고서 목표가를 2만 900달러 잡은 이유가 제 동영상에 이때 날짜에 2022년도 자, 이때 날짜에 제 동영상 쫙 보세요. 제 예측이 한 번도 안 틀리잖아. 왜? 월가 애들이 하방 배팅을 할 테니까. 왜? 누구 때문에? 일론 머스크 이놈의 새끼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여기를 잡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지금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거? 생각들이 있어야지. 뭐 실력이 있어야지 뭘 알아듣지. 자,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이제 확신 있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빨리 오려고 그러면은, 한번 반등권 왔다가 아주 빨리 빠져야 돼요. 빨리. 자, 한요 정도 구간까지 한번 반등권이 왔다가 차라리 전저점을 깨고 2만 900달러를 확실하게 깨고 내려가는 게 좋다. 깨고 내려가 주면,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반등권이 아주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올수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여기에서 끝나고서 한번더 급락을 안 하면 이거 시간만 끌겠다는 거야. 시간만 끈다고. 시간만 끌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이러고 시간만 끌린다니까. 자, 그러면 비트코인 랠리가 시간이 점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천둥번개 동반하면서 비가 연속으로 5일째 내리는 날,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빠지려고 그러면 차라리 확실하게 빨리 빠져라. 자, 이것으로 시황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자,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 주당 1억 원짜리입니다.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십시오.